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9일 제주 경마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이제 끝났고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맨날 여당한테 떡실신되게 깨지더니 이번에는 여당이 또 떡실신되게 깨지더라고요. 어떤 쪽이 됐든 시민들한테 잘 되는 시정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번 주까지는 여차저차 하는데. 내일인가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라고 뭐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확진자가 이게 지금 계속 늘어갖고 무관중으로 또뭐 간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무관중 같은 거는 아예 해봐야 아무 씨알데기도 없죠. 저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만약에 요번에 또 경마가 무관중으로 어쩌고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경마 몇주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경마를 아예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온라인 경마가 이게 지금 답은 온라인 경마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 자기네들도 다 아는데. 얼추 생각하면 진짜 그 농림부 장관 김현수나 그 과장 그 박정훈 과장이라는 놈 그런 새끼들 얘기하는 거 꼬라지 보면 이번 정권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생각이 없는데 뭐. 아무튼 김은환 마사회장이 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대는 하는데. 아무튼 철밥통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전부 뭐 남이 일 남이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 같이 자기네 바로 직속 부속 기관이 마사회인데 마사회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농림부 장관이란 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빨리 바뀌든지 뭔 그런 새끼를 갖다가 장관으로 앉혀놔가지고 참. 깝깝합니다. 자, 아무튼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경마가 일단 열리는 주에는 또 경마장에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좀 먹어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또 조철에 예상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또 문자도 신청해 주시고 그런 건데. 아무튼 지난주 제주 경마는 기가 막히게 때려 먹었습니다. 진짜 때리는 족족 완짱 완짱에다가 거기다 삼복승 삼쌍승까지 조철이 삼쌍승을 광고를 하는 거는 주력 한 방이 맞았을 때 삼쌍승 광고를 합니다. 주력 한 방에 받치기 맞거니 걸렸을 때 삼쌍승이지 뭐 주력 한 방도 아니고 받치기 둘둘 있는데 그거 갖고 삼쌍이라 그러면 그거는 좀 양아치 스타일이고 그렇잖아요. 삼쌍승이라는 거는 주력 한 방을 맞추고 방어가 이렇게 있을 때 주력이 일단 쌍복으로 맞은 다음에 밑에 게 맞아야 그 정도는 쌍복으로 여러분들께 삼쌍승 자랑을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는 삼쌍승이 그 보금산이 걸려가지고 440배까지,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5천원, 만원, 그러니까 만원이 최고 금액인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삼쌍승 잘 먹었다. 그 뒤에 또 삼복승 120배짜리도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그 배팅을 하셔도 대부분 그 마이카드로 하시기 때문에 삼상승하고 삼복승, 특히 삼상승 같은 거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철이 때리고 바치기만 이렇게 보내드릴 마법들도 있는데, 이 받치기만 건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게, 보금상 같은 게꼭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낙건수를 이렇게 좀 줄이다가, 후회한 적이 꽤 많아요. 그거는 뭐, 쌍복식 이렇게 적중의 어떤 의미보다, 삼복이나 삼상에 활용이 될수 있는 고배당 마필이 한방 정도 더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게 걸림을 한 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철도 직접 내 마번에 대한 삼상이나 삼복, 삼상은 저는 안 삽니다. 삼상은 안 사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지, 못 사는 거. 그거 무슨 이김이, 저쪽에서는 100배밖에 안 주는 거고 삼상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삼복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삼상 배팅은 여러분들 마이카드 갖고 직접 마장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삼상 배당으로 좀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마번들이니까 그렇게 참고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지난주에 이어서 멋지게 한번 또 때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불같이 갖다 때려 먹었는데. 자, 요번, 내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자,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 6, 7, 9, 11. 4, 6, 7, 9, 11. 그 다음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죠. 6경주, 7경주, 9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원래는 제가 이 승부처를 1경주를 잡을까, 4경주를 잡을까,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주로 상황을 좀 봐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앞에 가는 선행주로가 좀 강한가, 선행주로가 좀 무너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놈들이 좀 강한가, 그 주로 파악을 좀 하려고 1경주가 아니고 4경주로 제가 출발을 합니다. 승부처를. 하여튼 1경주도 그래서 승부처는 아니지만 1경주가 요게 세세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서, 이 대가리가 5번마 우리 시대라는 마필이 팔리는데 이 박기영이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거 요거 여러분들 1경주 잘 보십시오. 지금 뭐 책이 있으신 분이 별로 없겠죠.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은 이 6번마 마하고속이 꽂히나 안 꽂히나 좀잘 보십시오. 선행 가서 마하고속이 6번마입니다. 이게 꽂히나 안 꽂히나 한번 주로 파악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이 대가리를 치나 6번이 대가리를 치나 6번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거를 한번 잘 파악을 좀 해보시자고요. 자, 1경주 제가 참고할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승부처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4, 6, 7, 9, 11. 메인 승부가 6, 7, 9. 자, 이렇게 4월 9일 금요 경마 출발하고요. 방송에 계속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가 안 눌러져. 이거 딱 보자마자 밑에 손가락 하나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4월 9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4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 A형이고요. 600만원 이하 편성인 제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5개 승부처, 12개 경주 중에 5개 승부처를 골랐는데, 4개 경주가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그만큼 오늘 대가리, 못 믿는 대가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개가 달러박스 승부고, 마지막 그 11경주 승부는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모두 예상을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달러박스, 자, 혼전 접전이냐? 아니다. 자, 이번 경주가요, 뭐가 하나 대가리 팔리는 게 없습니다. 2번 말 런지부터 해가지고, 5번 케이블, 8번 강남의 빛, 9번 일촉즉발. 거기에 복병새로, 3번 마 바다왕, 6번 마 한울지상. 자, 이런 마필들, 7번 마 최고연주. 자, 이런 마필들이 또 복병으로 또 팔리고 있어요. 자, 요번 4경주가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떤 놈이 이게 대가리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2번 마 런지.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선행 경합을 하다가 직선에서 아쉬운 4착 대연이 지금 영민이로 바꿔놓고 다시 2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자, 이 5번 마 케이블도 선행형 마필입니다. 이 케이블이 선행형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원유일 기수가 약간 승부 의지가 없었던 그런 말몰이었습니다. 요 직전 경주에는 앞에 야무지게 갖다 붙였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별로 선행 의지가 없더라고요. 조금 끈기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마 요거 5번 마 케이블이 또 세게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8번 마 강남의 빛. 자, 얘는 여기서 입상을 해, 4좌우에 이어서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는 좌전지 파행으로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 왼쪽 앞다리 저름으로 출주 취소가 됐었고, 요 12월 20일 경주, 요때 경주 보면 이게 또 대가리로 팔려도 하자가 없고. 자, 9번 마 일촉즉발입니다. 이게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 가온스타하고 일촉즉발하고 들어올 때, 이 3차권 엑스레이 같은 게 착차가 많이 벌어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그래서 조교 상황을 좀쭉 둘러봤더니 전현준이가 또 이것도 열심히 갈아놨어요. 자, 이렇게 4경주 600만 원 이하 편성, 뭐, 그닥그닥, 뭐, 이 하진, 제주마 경주보다는 그래도 좀 박진감이 있죠. 이 한라마 경주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를 한라마 경주로 잡았습니다. 제주 4경주. 제가 지금 언급드린 그런 마필들 중에서 입상권이 나오고, 그 중에서 달러박스 대가리가 나오고, 다할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2번 런지, 5번 케이블, 8번 강남의 빛, 9번 일촉즉발. 제가 1경주를 안 잡고 요 4경주를 잡은 게 1경주 주로 상황을 보고 여기서 달러박스를 결정을 하려고 제가 4경주를 잡았어요. 둘 중에 한 놈이 대가리인데 1, 2, 3경주 주로 상황을 보고 조금 더 유리한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 방으로 또첫 번째 달러박스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처 걸리면 또 한고라 하는 그런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멋진 배당으로 첫 승부 꼭 적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4경주 조철이 시원하게 첫 승부 한번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6경주, 7경주, 9경주. 자, 이게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자, 6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 연령 오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지난주에는 메인 두 개, A급 하나 야물딱지게 갖다 때려 먹었어요. 자, 이번 경주가
제 육경주 오늘 저 여러분들 그 참고하실 게 육경주, 칠경주, 구경주, 십일경주 요 네 개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하고 A급 승부 다 잡았죠.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거의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에, 프레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요거 6, 7, 9, 10일 프레시 방송을 참고를 해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 육경주. 자, 일단, 인기마 팔리는 마필들이 4번 탐라골, 6번 당대누리, 거기 8번 마 백두골, 10번 마 전국이로, 거기에 복병세로 5번 마 한백무적하고 7번 마 아라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철이 W막권으로 말씀을 드렸던 1번 마 광아의 블루도 점 몇 개 찍혔더라고요. 역시나 조철이 여러분들께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없고 조철이 아 요 놈은 좀 덜 팔릴 거다 요 놈은 안 팔릴 거다 하는 마필들 조철의 예상대로 딱 사전 인기도가 지금 잡혔더라고요. 당연히 메인 승부로 한방 발라야죠.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가장 세게 얘기했던 놈 아리따리하게 잡혔습니다. 자, 1번 마 광아의 블루는 제가 여러분들께 복병마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추진 동력이 조금 이상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요 곽석이가 추진 동작이 좀 야리꾸리했다. 제가 어제 조철의 그 복귀 노트까지 다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4번마 탐나고울이 선행 경합하다가 아쉬운 4착이었죠. 자, 이번에 선행 가면 되는 놈이고. 6번마 당대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현준이. 아마 4번, 6번이 선행 싸움을 좀 할 겁니다. 외곽에 10번마 전국 1호까지 선행 싸움을 어떤 놈이 성공을 하느냐. 4번, 6번, 10번. 선행을 어떤 놈 하나가 편하게 딱 쏘고 나가면 그 놈이 한 자리는 갖다 꽂을 확률이 있겠죠. 자, 추입권에서는 두 마리죠. 8번마 백두골. 8번마 백두골.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비전승 아르곤에 이어서 이 아라강자가 올라오는 걸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헐랭이 유미라기수. 대부분에 1.5kg 좀 더 떨어졌어요. 자, 요거 7번마 아라강자도 떠벌리고, 문제는 저는 이거 1번마, 이거 곽석이가 조금만 야물딱지게 좀 타주면 요거 배당인데, 이 곽석이가 말머리가 결승선에서 조금 아직 힘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도, 신인 기수들 중에서는 제주 신인 기수 운회 중에서는 개중 난데 추진 동작이 직선 추진 동작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헬스도 좀 많이 하고 운동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박석이 그러면 상당히 그 잠재력이 좀 보이는 그런 기수더라고요. 자, 이번 육경주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예상해 드렸던 1차 예상 그대로 현장에서 밀어붙일 겁니다. 제가 예측을 한 대로 사전 인기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씨를 바르겠습니다. 요번 거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차피 조철의 대가리 달러박스는 그냥 대가리 꽂혔습니다. 여기에 어떤 놈을 주력으로 갖다가 한방 붙이냐인데 이 배당 나오는 1번마 광아의 블루는 받치기만 가져가도 분명히 이건 배당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복 뭐 삼쌍 이런 거에 꼭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 1번마 광아의 블루다.
다시 한번 W 쳐놓으시고, 현장에서 좀 얼레벌레 팔리는 마필 중에 한 마리, 이 오버마 한백 무적이 뭐 조금 팔릴 수 있어요. 이거 선행추라이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5번 한백 무적도 앞에 푸다닥대고 좀 붙는 마필인데, 자, 요거는 상대 마필이 좀센것 같다. 일단 5번은 제껴놔도 되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와 있고, 거기에 붙여서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받을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육경주에서 상한가 한방 때려 날라갑니다. 육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7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7경주 역시도 5등급 1000m 분할이 됐는데, 자, 7경주 한번 봅시다. 레이팅 40까지.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짱짱한 놈 하나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발라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달러박스 놓고 20배짜리 완짱으로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또 승부 보는 그런 경주인데, 현장에서 조철의 메인 한 방, 이 메인 한 방이라고 해갖고 A급 한 방, 메인 한방 이러고 때려놓으면 요새 경마장에 그 오시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시니까 이 배당판이 아주 니주가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철에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다 그거 느끼시잖아요. 제주, 과천, 뭐 부산 다.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배당은 20배인데, 이 현장에서 막 10배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조철의 문자나 이제 ARS 듣고 이제 때리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보는 한방막권이 사전 인기도 보면 이거 20배는 나와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 얼마나 이게 바람이 탈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 7경주 달러박스. 자, 예치권 20장. 두 번째 상한가, 6경주 먹고 7경주 상한가 갑니다. 한 20배짜리 상한가로 한방 때려내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7경주가 보면은요, 많이 팔립니다. 이거 1번마 달의 창가부터 해가지고, 이 3번마 라이칸, 4번마 대장군, 7번 달빛요정, 10번 동방전설, 거기에 복병권으로 5번 힘찬미래, 6번 녹색공원, 뭐 9번 백두세상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는데, 뭐 많이 팔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는데, 자, 이번 7경주는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한 마리 마필을 여러분들께 일단 서비스로 토스를 하나 드리고 현장 예상으로 갑니다. 우리 진검다리 예상 또 보시는 분들. 자, 이 7번마 달빛 요정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달빛 요정이 현장에서 이거는 인기 1위가 없어요. 뭐, 댓글이가 한 10배 넘을 것 같아. 다, 이놈이 간다, 저놈이 간다. 아마 현장에서 뭐가 많이 바람이 불것 같은데. 직전 경기 4차기, 4차. 문현진이. 라이칸, 정석대로, 백두고을 이런 애들에 이어서 4차기인데, 착차도 없었고, 첫째로. 그냥, 막히는 데만 골라가서 막히는 데만. 문현진이가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인코스를 파고들다가 보니까 앞에 가는 마필들이 쭉 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일렬로 딱 섰는데 얘가 뒤에 섰는데 그 자기 앞에 놈이 못 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3월 12일 날 안개로 취소됐다가 그 다음 날 이게 딱 입상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착차도 별로 없었고. 자, 문현진이가 다시 한번 올라탔습니다. 네. 다른 마필들이 고만고만하게 팔리지만 요번 7경주 메인 승부에 주력 한 방이 됐든 대가리 달러 박스가 됐든 승부의 중심은 이 7번마 달빛 요정. 여러분들이 꼭 기름종이에 딱 적어 놓으시고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 제가 다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조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2번마 초인전설, 8번마 해찬날에 이런 거 두 마리는 지어 놓고요. 그럼 8마리 싸움 중에 자 요거 7번마 달빛요정 여러분들한테 조철의 서비스 마권 하나 드리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20배짜리 완장입니다. 7번마 달빛요정을 놓고 들어가든 달러박스에 붙여서 달빛요정에 까든 20배 정도는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한 마리 더 요놈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열심히 공부를 한 우리 전문위원들 눈에는 다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20배짜리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메인 승부의 한방 10배 이상만 되면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죠? 3복 3쌍까지 해서 자 7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20배짜리로 한방 때린다.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7경주는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조철도 꼭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요. 자 다음 9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드캡 레이팅 80까지고요 9경주 자 요번 세 번째 메인 승부 역시도 달러박스입니다. 6경주, 7경주, 9경주 3개가 다 달러박스인데 자 요번 9경주도 역시나 제가 어저께 수요일 프레시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렸고 재밌는 경주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놈이 배당이고 어떤 놈이 과잉끼고 다 자세하게 방송을 해놨습니다. 라이브로 자 이번 제주 구경주요 자 우리 그 안진위원이 추천을 했던 마필이 1번 태왕수죠. 안진위원이 추천했었나 이상위원이 했었나 또 가물가물하네. 안진이가 했을 거야. 안진이 태왕수 전현준이가 탔고 1번 게이트인데 자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과잉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제주재란 안진위원까지 또 추천을 해갖고 더 빠질 것 같은데 안골은 가는 마권인데 안골은 이거를 대가리나 주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진현이 아 형님 저거 훈련도 좋고 대가리예요 그러는데 대가리 들어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 경마 금요 경마 하기 전에 제가 제주 안진현하고 이산현한테 그 훈련 조철이 보는 마필만 물어봅니다. 뭐 다 물어보면 서로 헷갈리니까 내가 보는 마필만 훈련 상태를 물어보는데 어차피 태왕수도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라서 물어봤는데 저게 좋대요. 거기다 1번 게이트 받았어요. 전현준이 탔어요. 모든 게 3박자는 다 맞았는데 요놈보다 더 좋게 보이는 놈이 두 놈이 있는데 어떻게 태왕수를 제가 주력으로 가겠냐고. 조철이 그러려면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그거는 나 참고로 우리 후배들 또 부산의 김기경 의원님 또 조교상황 저가 물어보면 또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리고 구경주 승부 포인트가 이게 일본마 태왕수가 분명히 현장에서 이거 대가리까지 팔릴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제가 어저께 그랬죠. 이 3번마 생각대로 이것도 대가리급까지 팔릴 수 있어요. 혼전이에요 지금. 대가리가 없습니다 뭐가. 그래서 생각대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 이름은 생각대로인데 이 박성광이니까 곽석이가 3차가 아쉬움을 남겨가지고 이 박성광이가 입상을 못했었는데 박성광이가 이거 다시 한번 태워달라 그래갖고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랬죠. 이거 생각대로 잘 안 될 것 같다. 1번마 태왕수도 대가리가 아니고 3번마 생각대로도 대가리가 아닙니다. 자, 조철이 놓고 가는 달라박스는 이 두 마리가 아닌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자, 5번마 청정시대 선행력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임재광이가 좀 문제인데, 이것도 재광이가 여기서 선행을 갔는데 직선에 다 와서 잡혔다. 1110m 였습니다. 자, 요번에 뭐예요? 1000m죠? 그죠? 경주거리 1000m입니다. 이 5번마 청정시대가 조금 유리한 조건을 선행만 가면은 1000m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프레시라이브 할 때 6번마 개선문을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저 누구야 그 강하봉님이 물어보셔갖고 제가 딱 잘라서 이건 안 보고 안 된다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서 조금 팔릴 거예요. 조금 환상되네. 자, 6번마 개선문 저는 엑스표 합니다. 엑스표 개선문. 어제 그 라이브 할 때 6번 개선문 9번 명인왕제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똥말이다 이러다가 들어오면 또 욕먹는데, 욕 먹을 때 먹더라도 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6번 9번 안 봅니다. X 제껴놓고. 8번마 장백기상입니다. 이 마필이 은근히 끈끈해요. 8번마 장백기상 외곽 돌면서 입상을 했던 놈입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걸음이 조시가 좀 올라온 것 같고, 8번마 장백기상. 자, 10번마 세종도시 이마필도 현장에서 좀 얼레벌레 좀 팔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검 받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직전 경주에 가는 대로 이게 잡고 늘어졌거든. 문성호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추입으로 날라왔었는데 재검 휴양 갔다 재검 받고 직전 경주 잡고 늘어졌다. 자, 요번 경주는 한번 때려 먹을 수 있겠다. 이게 지금 그런 딱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네 생각이고 자연철이네. 요거 자연철이네도 현장 배당판 바람 엄청나게 부는 마방이죠. 배당판 참고도 좀 하시고. 이런 마필들은 저는 막상 쏘면은 또 속된 말로 족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춰놓고 쏴먹는 놈들은요 승부해갖고 뒤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감춰놓고 쏴먹는 게 싹싹 습관이 되면은 맨날 그러거든. 이런 마필들은 뒤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조철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될 만한 마필이면 추천을 하는 거고, 10번마 세종도시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12번마 광화의 보스입니다. 광화의 보스. 이 광화의 보스가 지난주에 나왔으면 그냥 대가리 놓고 때린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출주 취소가 됐다 그랬죠. 금주에 나왔는데, 야, 제일 이 끝번호를 받았어. 끝번호를. 물론 얘는 끝번호 받고 요거 1월 15일 경주에도요 외곽 돌면서 곽철이가 잘 타냈어요. 좀 기대 많이 기대. 그러니까 기대는 마필이니까 안쪽 게이트가 좋은 거죠. 더 이상 펜스에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 직전 경주도
선입견으로 차분하게 이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외곽 게이트로 밀린 게좀 찌부둥하다. 하지만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된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 레이팅 80까지인데요. 뭐, 레이팅에, 그런 게 있어요. 레이팅이 깔딱깔딱깔딱 하는 마필은 좀 가리기가 좀 헷갈리지 않느냐. 제주 마필 같은 경우는요, 빨리 레이팅, 승분을 해야 레이팅 부담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레이팅을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조철이 알아서 다 체크를 할 테니까.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레이팅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복귀하고 뭐하고 공부하시는 거 그냥 마필 능력대로만 보시면 된다. 자, 이번 구경주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1번 막 태왕수하고 3번 생각대로가 많이 팔릴 거라 그랬죠. 조철은 요두 마리를 좀 약하게 본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이놈 왔다. 세 번째 상한가 1, 2, 3, 3고로 해가지고, 6경주, 7경주, 9경주. 멍땅! 조철의 달러박스로 상한가 세방 갖다 세게 조질 테니까요. 6경주, 7경주, 9경주 메인 승부 꼭 현장 예상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요 문자 신청번호 나가고 있고요. 요 신한은행 계좌하고 또 하나는 요 새마을 계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머리 위에 신한은행 계좌 있고 아래 새마을운동이란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 새마을 금고 계좌 있고 두개 필요한 걸로 편리한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4679 했고, 마지막 승부처 11경주로 갑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까지입니다. 81에서 100까지. 자, 오늘 마지막 후반부 승부처 11경주. 나머지 12, 13보다 11경주가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12, 13 경주가 뭐 인기마 압축 경주에요. 12, 13은. 12, 13은 인기마 압축이고, 요거 11 경주도 인기마 압축인데, 여기서는 찍어 먹기 짭짤한 준배당이 하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11 경주를 오늘 마지막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예측권 5장, 찍어 먹기 한 방. 8번마 1400리죠, 1400리. 얘가 직전 3월 12일 경주에 삑살이 나기 전까지 다 왔다가 4착으로 다 했죠. 무려 7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8연승에서 깨졌는데, 그것도 깨질래야 깨진 게 아니고, 안득수 기수가 자기가 이제 또 대가리 왔다고 봤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덮쳐버렸어. 제가 볼땐 방심패예요. 착차도 없었고. 이번에 아마 안덕수가 칼을 갈았습니다. 이 도끼를 갖다 찍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찍어 먹기 상한가로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1400리, 8번마 1400리 놓고, 제가 어제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께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놈이 있을 겁니다. 이 8번마 1400리가 질라고 진게 아니다. 척차도 없었고 직선에서 얼레벌레하다가 따였는데, 제가 8번마 1400리를 놓고, 자, 1번 탐나봄을, 3번 제천대성, 다음에 5번마 타이슨,
육번마 백호번개. 그죠? 육번마 백호번개. 거기 외곽에 10번마 화니타임, 11번마 특등대부까지 다 팔립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대길이가 지금 이 3번마 제천대성이 팔릴 건데, 어쨌거나 직전경기에 입상을 했으니까. 언제 제주경마가 완전히 센 놈들 아니면 결과가 똑같을 때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그죠? 4전 동안 2착 3번에 3착 1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대길이가 팔리는데. 자, 요놈보다 제가 노리는 놈한 놈이 있다.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자, 고놈에다 한방 때리는 겁니다. 고놈에다 한방 때리고, 딱한 마리 받친다면 이거 3번마 제천대성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지금 대당 보고 싶은 말이 한 두세 마리가 있는데, 이 제천대성을 안고 가면은 두 방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배당이, 받칠 배당이 그거밖에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때리고 받치기가 들어가면 제천대성을 받치는 거고. 제가 현장에서 제천대성이 꾸리꾸리하다라고 더 확신이 들면 아예 이놈 대길이 그냥 꺾고. 조철이 지금 골라놓은 고배당 마필이 한 두세 마리가 있어요. 그놈을 차라리 받친다는 얘기죠. 주력 한 방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 결승선에서 접전을 이룰 것 같은 그런 11경기입니다. 그래서 조철의 한 방은 3번마 제천대성이 아니다.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고놈이 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제천대성이 제가 어제 다 풀어드렸어요. 오늘 승부처 가져가는 거. 현장에서 별로 바뀌는 거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어제 프레시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은 뭐 굳이 현장 예상 ARSB 비싸게 안 들으셔도 될것 같고, 뭐 혹시나 뭐 일부러 그럴 일 있겠습니까? 조철 양아치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현장 예상인데 혹시나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철은 그 꼰대 고집이 있어갖고 내가 공부한 거내 눈으로 공부한 거는 내 눈을 믿고 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11경주 8번마 일사백리 대가리로 놓고 8번마 일사백리는 요번에 실수 없다. 안덕수 기수 대가리 놓고 대길이 팔리는 제천대성을 뒤로 돌려 아니면 잘라. 아니면 잘라. 왜? 지금 고배당 마필들이 몇 두가 보여요. 이게 완전히 백판인데, 이거 7번마 혼디 모형 같은 거. 이게 지금 착순이 10착이죠, 10착. 그죠? 이거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10착인데 다 몰려 들어오고, 이 안득수가요, 여기서 좀 채찍질이 좀 가라채찍 같았어요, 가라채찍. 여러분들 그 가라채찍이 뭔지 알죠? 갖다 쉘이 패는 게 아니라 아 모가지에다 갖다 이러고 쭉쭉 밀더라고. 뭐가 약간 좀 이상했어. 그리고 신강선이를 딱 바꿔놨어요. 강대현이가 좀 열받아서 바꿔놓은 건지 작전인지. 이거 백판이에요. 7번마 혼디 모여. 이거 W 꼭 해놓으십시오. 거기에 이 4번마 원동 파워도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립니다. 4번마 이 원동 파워가 이거 원동 파워도 직선에서 막혀가지고 걸음이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거 문성호 기수 한영민으로 바꿔놨는데 이런 거 4번 7번 이런 배당을 가져가려면 제가 이 3번마 제천대성을 잘라야 된단 말이죠. 이걸 자르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얘를 가져가면은 제가 뽑아놓은 이런 배당 마필들 가져갈 구멍수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끝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자 일사백리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방갈 건가.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린 4번 원동파워나
7번 혼디모형은 주력으로는 가는 마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치고 가고 싶다는 얘기죠. 삼복이나 함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주력 한 방은 어차피 조철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프레시 라이브에서. 그놈에도 한방 때려놓고 받치기에서 제가 현장에서 좀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11경주 일사백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승부처까지 말씀을 드렸던 자 4월 9일 금요경마 제주경마 징검다리 예상이었고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 6, 7, 9, 11. 4, 6, 7, 9, 11. 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9경주. 자, 3개, 쓰리고. 상한가 3개로 갖다 셀이 조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시자고요. 지난주 제주경만 멋지게 때려 먹은 거 조철이 촉 그대로 살려가지고, 현장에서 밑줄 쫙 긋고, 멋지게 예상으로 한번 날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조철은 내일 제주경마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